안녕하세요. 이번 피니싱모터 충남 천안 총판을 맡게 된 문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된 저희 E2 아이디에 대해 소비자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자동차 내면 기관의 연료 인한 손상을 최대한 줄여 100%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제품입니다. 본 기술은 복합 변조 주파수를 이용하여 진동 패턴을 각인시켜 주변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여 전기적 물리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제품입니다. 형성된 진동 패턴은 지속적인 공진 또는 공면 기주기의 증폭된 증폭에 의해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호환이 가능하며 그 어떤 제품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신개념 장치인 저희 E2 ID를 느껴보시면 신세계를 보시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상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충남점을 대표한 무실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네. 다름이 아니고 어제 저기 문자 남겼었잖아요. 네네네. 예. 한 8일쯤이나 가볼까 하는데. 8월 8일? 오전 중에. 8월 8일 오전 중에? 예. 무슨 요일이죠? 제가 지금 옆에 나와 있어갖고. 네. 목요일일 거예요, 아마. 목요일? 예,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 검사 받았는데. 네네네네. 이거 저기 엔드모플로 빼고 갔잖아. 네네, 마우라, 예. 예. 이거 저기 화살표 방향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아, 그니까 화살표 방향이 바람 표시라고 보면 되니까. 예. 그니까 그, 보게 되면은 바람이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흡기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베이징 아, 그럼. 그럼 거꾸로? 그렇죠. 예를 들면, 화살표 방향이 바깥에 보이게. 바깥으로 나오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쑥 집어넣고 망치로 때려넣으면 돼요. 네. 아니, 어제 검사 받았는데. 네네네. 아니, 그냥 뭐, 그 매연저기를. 네. 한 5, 6번을 계속 밟더라고. 왜 그러냐? 왜 밟아? 매연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네. 대기실에 있다가. 네네. 유독 내 차만 갖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가봤지.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네네.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하냐고. 네. 매연이 많이 나와서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네. 아니 지금 나와야 되는데 뭐 전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아니 전혀 안 나오면 이상 없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랬더니 아니 나더라고 그러더라고. 네. 이게 뭐냐고. 아 이거 안 봐. 보더니 아 이거 그냥 액세서리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네, 자동차 액세서리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네. 네. 그랬더니 아니 매연이 저기라서 감은 저기라도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고 이상해서 그냥 지금 저기 해본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검사받고. 네. 아니 이놈들이 계속 밟더래. 그래서 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매연이 안 나와서 신기하다고. 이거 뭐 도대체 뭐 달았길래 이렇게 안 나오냐고. 아니, 그니까. 그래서, 네. 아니, 안 나오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관리 잘한 거. 거기까지 저기 관여하실 건 아니고. 네. 그냥 검사만 잘 해주시면 되는 거지. 네. 그냥, 아니, 좀 이상하네. 아니, 뭐 이상할 거 없다고. 돈 많이 들여서 저기 한 거니까 이상할 거 없으니까. 네.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내 차만. 사람들이 시원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본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예. 도대체 이게 뭔지 이제 너무 희한한 거지. 연식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렇죠. 벌써 4년이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뭐가 조금이라도 나와야 정상인데 예. 안 나오니까 신기해갖고 막 더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검사소에서. 선생님 이거는 네. 저기 고스트는 그것도 뭐 DC 해주시는 건가? 오시면 제가 잘 해드릴게요. 지금 이 제가 아니, 네, 이 통화 내용을 갖다가 아니 저기 네, 네. 저기 하려고 선입금 시키려고 아니요 그냥 오세요. 그냥 오시면 되고 예. 사장님께서 저희 거 장착하고 지금 몇 개월 됐죠? 장착한 지가 제가 장부를 못 봐가지고 3월 1일 날 처음 했지. 3월 1일 3월 1일 날 처음 해서 조금씩 단계별 업그레이드 했는데 예. 매연이 전혀 안 나와가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지금 고객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사장님 전화 주셔서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예. 유튜브 영상에 홍보로 좀 쓰려고요. 통화 내용 아니 이건 네. 나도 황당한 거예요. 그냥 저기 내 앞에 차 이제 그랜드 카니발인데 네. 그런 차들은 그냥 뭐 한 번, 두 번 밟고 그냥 말더니 아니 뭐 그냥 5, 6번씩 계속 밟으면서 계속 밟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기실에 있다가 쫓아갔대. 아유, 왜 그러시냐 그러더니 계속 빨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매연이 좀 나와야 되는데 살아남는다고 이상하다고. 참나. 아직 그런 전화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하여튼 뭐 그날 8월 8일로 예약해 놓을게요. 오전쯤으로. 예, 8일 날 오전쯤으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기 사장님 네. 고스트도 이게 라파 성분하고 똑같은 건가? 저희 다른 성분이에요. 다른 성분이에요? 그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근데 차도 저기 처음에 이거 문의드렸던 거는 이투아이디 그걸 네, 생각하고 네. 있었는데 단가가 좀 고단가죠? 네, 아니 고단가인 것보다도 네, 네. 가솔린 차 같으면 내가 그걸 달았겠는데 네, 네. 연비는 뭐 아직까지는 뭐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평균 연비는 네, 네. 장착하러 가기 전까지는 변동이 없는데 네네. 똑같이 그냥 변동이 없는데 기름을 5만 원 넣으면은 네. 80% 회복해 먼저 이제 말씀드렸듯이 네네. 80%까지는 회복이 됐더라고. 그래요. 네, 평균 연비는 그대로인데.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지금 네. 그 나오는 그 계기판에 나오는 평균 연비는 참고만 하시는 거고요. 네. 그 기름을 뭐 예를 들어서 가족 주유하고 내가 몇 킬로 타던 차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 체크해 보시면 다 좋아졌다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좋아지더라고. 80% 정도 좋아지더라고. 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놀래요 많이. 하여튼 뭐 그때 뵙겠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